그래서 성모가 to 하기로 했습니다. 자, 얘기했듯이 A 할 때 짝수는 뭐 최근 짝수도 홀수도 똑같아. 똑같은 걸 1호에서 하고 2호에서 한번 더 하고 이런 식이야. 근데 클래스 카드는 달라요. 이걸 클래스 카드라고 하고요. 클래스 카드에서 1호하고 2호는 1호는 쉽고 2호는 쉽고 3호는 다시 책 그대로 4호는 잭이랑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나가요. 홀수는 쉽고 짝수도 항상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짝수를 공부할 때는 너도 지금 짝수 안 시키고 있잖아. 너 알파벳도 몰라가지고. 그래요? 너 짝수 한적 있냐? 없지. 모르잖아 또 저. 자, 그래서 짝수는 읽기 연습은 전부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대신 쓰기 연습은 그중에 아 요건 좀 쉽겠다, 얍삽하게 쉬운 것만 골라도 되고요. 아니면 어려운 거좀 섞어서 골라도 되고, 하여튼 10개 쓰는 거 연습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처럼 복화 수업을 하게 되면 성모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선생님은 모든 반이 다 보이지만 성모는 지금 이거랑 이게 보일 거야. 오늘 공부하고 나서 또 여기 똑같이 들어가면 안 돼. 복화 수업한 날은 여기 들어가서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성모가 2를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6회. 오, 하셨네요. 그러면 먼저 읽기 테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아이, 이, 어 중에서 얘는 뭐가 됐을까? 이가 됐죠. 그러면 B는 브, I는 E, L은 두개 있어봤자 소리는 한 번이고 L이 내는 소리는 L은 L. 자, L 해봐. L. R이 아니고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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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이니까 으 소리 나는 거야. 합쳐서 그럼 뭐가 된 거예요? Bill. Bell이 아니고요. Bill. Stil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Bat.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그렇지. 잘 기억하네요. A, 에, 아, 어. 그럼 여기서는 그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 됐으니까 A는 에, B는 브. T는 합치니까 bat. Fat. 됐습니까?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Pat. 그렇죠. 아까랑 원래 똑같죠. P가 P 소리 나니까. 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P읍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할게요, 오늘은. 자, P는 우리나라의 P읍과 똑같은 소리인 소리를 냅니다. 근데 F는, 자,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쳐야 돼, 선생님처럼. F가 내는 소리는 선생님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읍에다가, P읍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P읍을 썼는데, P읍은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했어. 자, 그리고 소리 내는 방법은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써 있으면 Pat겠지만, 이렇게 써 있으면 Fat. Pat. Fat. 예, 안녕하세요. 네, 얘는 pet. 그다음 얘는 뭐가 될까? 오케이. 맞든 틀리든, 오, 그렇죠. 유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와우, 성모 기억 잘하네. 유, 우,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서 유는 여기서는 어가 된 거예요. 어. B는 b. T는 합치니까 but. Se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set. 그렇지. 오케이. 얘는 tab. 탭. 탭. 오케이. A가 내리는 소리 한 번만 더 해보자. A, 에, 아, 어 중에서 A가 됐죠. 첫 번째 대표 소리 tab. 탭. 그 다음에 얘는 보스. 알잖아, 보스. 보스, 너 보스 깼어? 뭐, 보스 깼어? 친구들이 게임하면, 야, 난 보스 깨봤어, 너? 막 이런 거 하잖아. 아, 보스와 관련된 게임은 안 한다. 서현이 보스 깨봤어? 이게 뭐예요? 보스 게임 안 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래? 이런 표정을 쳐다보래, 서현이가. 보스. 근데 버스처럼 들립니다. 버스인데, 버스.
오케이. 참, 오가 내는 네 가지 소리 한번 정리해보자. 오는 오, 우,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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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어. 자, 이 글자의 이름이 오라고 생각, 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건 글자 이름 오가 아니야. 이 글자 이름은 오우야, 오우. 그래서 오우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네 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첫 번째 대표 소리, 오. 그대로 오죠, 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힘 빠졌어. 그래서 오우는 뭐? 우, 아, 어. 오, 오, 아. 자, 뭐에, 뭐, 찔린 것 같다 그랬죠? 뭐, 길 가다가 발에 막 뾰족하고 찔렸어. 뭐, 오, 오, 아. 이런다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 정도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럼 칼 찔렸어. 오, 오, 아. 어. 길을, 어떤 사람이 오, 오, 아. 오는, 오는 하지만, 오, 오, 아. 오, 아, 칼 들고 막 훔쳐, 막 휘두르고 있으면, 오, 오, 아. 찔렸어. 아, 선생님 비정상이에요. 아니야? 안 그래? 나만 그러나?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아. 어? 아, 그럼 끝납니까? 아. 오, 죽을래? 이럽니까? 아니. 역시 합기도 아침이 다르네요. 아. 선생님 제 친구가 좋대. 아. 아, 다음에 C가 나오는군요. 예, 그 뒤에 비음 붙이지 마세요. 오케이. 자, 자, 됐고요. 오는 네 가지 소리 뭐? 오, 어, 아, 어. 오, 어처럼 들린다. 오, 오. 자, 입술 동그랗게 만들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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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됐습니까? 버스 됐고요.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액트. 그렇지, 액트. C는 두 가지 소리? C. 어, C는 기억이 안 나죠? C는 스크. 자, 선생님이 똑같은 걸 다섯 번씩 가르쳐 줘요. 됐습니까? 똑같은 거 다섯 번 해. 근데 다섯 번 넘어가 이제 여섯 번부터는 딱밥 때립니다. 알겠습니까? C는 뭐? 스크. 됐습니까? 이 중에서 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A, 에. 아, 어. 그래서 에. C는 스크 중에 크. 그럼 뭐 가짜 이걸 보고 가짜 이응이라 그래. 있어도 에고 없어도 에기 때문에 에크. 그 다음에 T는 합치니까 act. act.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an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성모한테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를 오늘 처음 가르쳐 줄 거야. y. 오케이,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i랑 비슷해. 됐습니까? 비슷하지만 똑같지도 않아.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였어요? i, e, o. i, e, o 였죠. 그럼 y는,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냐? y는 i, e, 짤막. Y가 내는 소리는 I, E, 짤막. 짤막이 뭐냐? 짧은 막대기란 뜻이야, 짧은 막대기. 자, 짧은 막대기가 뭐예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자, 성모 이거 알 텐데, 이거 뭐야? 이거 몰라? 이거 yes잖아, yes. 이게 yes잖아, yes. 그러면 여기에 Y가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E가 내는 소리가 E, E, O인데 여기 대표 소리 했으면 이거 S지, S. 근데 여기 앞에 Y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됐잖아. 그게 짤막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O, O잖아, O, O.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 요요가 되죠, 요요. 응? 요요. 오오였는데 요요가 됐잖아. 알겠어? 짤막이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어, 짤막. 됐습니까? 자, 그럼 A, N, Y 무슨 소리 된다? Any. 됐습니까? 그래서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에. N은 느. Y는 뭐 중에서 I, E 짤막 중에 뭐 된 거예요? 합치니까 뭐가 됐다? Any. 서현아 이제 6학년들 수업해야 돼. 응.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